어떻게 했어? 현장 데스크 따로 하나 만들죠. 던져주는 거 그대로 받았으면 기자를 왜 해? 안녕하세요, 오청자. 안녕하세요, 이청자. 여러분은 시청자. 네,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네, 배우 김주혁 씨가 정말로 믿을 수 없게 네. 너무 허무하게 사망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도 오버였으면 좋겠다. 당황함을 금치 못했었죠. 11월 2일 오전 발인이 진행됐고요. 또 가족 납골묘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조문 행렬이 쭉 이어졌었어요. 네. 전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 6년간의 연애를 했었는데요. 빈소를 찾아 수모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보여줬다고 해요. 그리고 절친이죠, 차태현 씨. 네. 정말 얼굴 뭐 눈 퉁퉁 부을 정도로 저희가 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특히 1박 2일에서 같은 또 배우 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네. 정을 나눴었겠어요. 맞어. 김주혁 씨의 이런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같이 또 검색어에 올랐던 분이 계셨어요. 네. 바로 현재 김주혁 씨의 여자친구분이셨는데요. 네. 런닝맨 촬영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가셨다고. 어머, 정말요? 네. 지금 가장 힘들 사람이 우리 김주혁 씨의 여자친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이미 내년에 영화 흥부와 네. 독전 그렇죠. 네. 이미 다 찍어놨다고 하죠. 많은 분들이 그 영화가 개봉할 때 보시면서 한 번 더 김주혁 씨를 떠올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인이 됐지만 그의 영화는 남아서 네. 또 그를 또 추억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네. 게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, 배우 김주혁 씨 친숙한 외모에 따뜻한 인상 정말로 많은 배우로서의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김주혁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낮밤을 가리지 않고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은 정말 따뜻한 배우셨습니다.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